지금으로부터 7년 전. 자네 뭐야? 저는 변두리 이장 용석구입니다. 연락을 지금 받아서 찾아갔다고 오늘. 또 그로부터 36년 전을 배경으로 한. 나라에서 농촌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. 국민들의 밤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미모의 가족계획 요원 김정은과. 아, 잘 사는 사업이요? 아유,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. 관심 많은데. 먹고 사는 게 유일한 관심사인 순박한 시골 이장 이범수의.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? 제가 고칩니다. 으쌰, 으쌰. 엄마야. 우리도 한번 잘 살기 위해선 자식을 덜 낳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가 국민들의 잠자리를 관리했던 그때 그 시절의 웃지 못할 코미디. 보고 싶은 거야! 추억은 아름다웠던 이 영화 속 1970년대 아련한 향수가 돋는 소품과 대사 명장면들을 모아서 대놓고 향수 파리를 해보는 코너 무비타임 슬립. 똑딱하는 이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.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면한다.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.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어봤습니다. 60년대부터 시작한 산하제한 정책.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그 정점을 찍었으니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던 당시 대히트한 표어 덕에 가족 계획 사업 대성공. 그러나 상황이 좀 그렇게. 상황 무슨. 둘이면 고맙지만 하나라도 제발 좀 나아야 되는 작금의 현실. 아니야, 배아를 낳아도. 90년대부터는 가족의 탄생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. 한편 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. 아니, 아이를 지방 애를 낳지 말라고 그러는겨? 자식 농사가 남는 장사라고 굳게 믿어온 시골 주민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. 너희 집 막내가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지? 그럼 그게 한 달이면 얼마요? 우리 두 끼 먹어. 두 끼를. 이범수는 그녀를 도와 부부금슬 유난히 좋은 주민들의 밤을 관리하는데. 용두리 이장님, 제가 석구 씨를 추천했어요. 현지 가족계획 요원이란 국가 차원의 감투를 쓰게 된 이범수. 공무집행을 한다는 자부심에 한껏 들뜬 어느 날. 각하! 각하께서 오신다고요! 선제! 작서! 마을 시찰을 온 각하의 실물을 보게 되는 살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. 그런데 내가 올해 중점을 삼는 사업이 뭐지? 네, 새마을운동과 가족계획 사업입니다. 근데? 용두리가 전국 꼴찌입니다. 이대로 가까이 눈밖에 날 수 없었던 이범수가 던진 무리수. 그것은 저희 마을 아예 그냥 한 명도 안 낳겠습니다. 출산율 0%라는 셀프 미션. 가카와의 스킨십으로 사기 충만한 이범수는 완장과 모자로 토털 코디한 채 출산율 제로 작전에 총력을 기울인다. 한편 이 익숙한 표시는. 그렇다,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으면 국민 모두 기상했던 국민운동 새마을운동. 전 국민을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대세 운동이었다. 자,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드리는 겁니다. 아이만 낳지 않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 가능했던 진정한 서민금융서비스. 게다가 장관께서 텔레비전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 시절 귀하디 귀한 TV는 옵션이었다. 무엇보다 남진을 볼 수 있던 행운. 사랑하는 어린인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그렇다,
기름진 율동이 섹시했던 남진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은 톱스타였다. 그런데 희대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이미 나훈아 그였다. 외모, 가창력, 무대 매너 모든 면에서 그들은 두 개의 탑. 그 시절 누나들은 남진파와 나훈아파로 나뉘어 전쟁도 불사했었더랬다. 한편 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겨? 임신한 가족을 강제 이주시키며 공권력을 남용한 이범수. 하지만 임신이요?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던 그는 아내의 임신으로 폭풍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.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안녕이 중요했던 그 시절에 웃지 못할 역사를 뒤로한 채 님과 함께 떠난 그는 결국 잘 살게 되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. 한 백년 살고 싶어.